2023년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 일요일입니다. 여기 현지 시각 오후 2시 다 되었습니다. 1시 50몇 분 지나고 56분인가 지나고 있고요. 2시 다 되었습니다. 현지라 하면 여기는 터키입니다. 옛날 국호 터키, 지금 터키에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유엔군에 같이 참전해 주었던 우방국 터키, 터키의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에 기레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북흑해 블랙시 연접해 있는 연안에 있는 도시고요. 네, 기레순. 여기는 기레순 관공서 뒤쪽에 있는 지금 관공서 같은데요. 관공서 뒤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기레순 스타벅스 매장에 와 있고요. 여기서 컴퓨터 작업도 하고 좀 쉬고 있습니다. 기레순 스타벅스 매장은 기레순에 대해서 트레키의 북동부 기레순 주의 주도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고 제가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곳인 트라브존에서 175km 떨어진 흑해 연안에 위치하고 허찌 기레순의 주요 산물, 지금은 개암이 주요 산물, 해양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많군요. 오래된 지역에 있는 반도 꼭대기에는 이 내용은 지금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 꼭대기에 있는 작은 천연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비잔틴 요새의 유적이 있습니다. 인구는 9만 명에서 한 10만 명 사이. 면적은 317제곱킬로미터. 기레순 현지인들밖에 없는 그런 주 건너편에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차 주차해놓고 옛날에는 아레스라고 부른 기레순 섬이 가까이 있답니다. 아레스, 그리스 신화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레순을 호에라데스는 파르나시아라고 불렀고, 로마인들은 케라소스 또는 케라수스라고 불렀답니다. 기레순, 케라수스. 케라수스는 케라숨, 프랑스는 케리세. 이 버찌의 의원이 된, 버찌, 체리의 의원이 된 그런 말들이라네요. 여기가 버찌는 기레순에서 나오는 주요 산물이었고, 지금은 개암이 주요 산물로 바뀌었고요. 호두, 짐승, 가죽, 목재 같은 걸 수출한답니다. 1960년대 초에 인공항구가 만들어지면 수출량이 늘었고, 또 강이 지나가는데 하르시트강과 켈키트강이 지나갑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북부 고산지대 너머에 있는 해안에서 남쪽 켈키트 골짜기 상부까지 이르고, 기후는 강수량이 많아 습하고 겨울은 포근하답니다. 북부에는 숲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부 항구에 와 있습니다. 오르뷰에서 기레순 지나서 트라브존까지 갈 겁니다. 기레순에 있는 스타벅스 카페고요. 하늘 지나치게 맑습니다. 되게 더운데 희한하게 그늘을 내와오면 시원합니다. 바깥이 정말 덥거든요. 근데 안에 오면 정말 시원해요.
다만 여기 담배를 막 함부로 다 피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